엄마, 이제 봄이 오려나 봐요. 저 오늘 숲속에서 나비를 봤어요. 아, 그랬니? 그러게, 이제 그 봄이 오고 꽃이 많이 피면 나비들이 더 많이 날아다니겠구나. 나비들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나비는 어떻게 생겨나는 거예요, 엄마? 나비들은 아주 작은 알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면 애벌레의 모습이야. 애벌레는 기다랗고 작은 몸으로 나뭇잎을 기어다니지. 나뭇잎에 달려있는 그 작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라고요? 애벌레들은 나뭇잎에서 지내면서 나뭇잎을 아주 많이 갉아먹어. 그래서 몸이 점점 커지고 마침내 번데기가 될 준비를 한단다. 번데기요? 번데기가 뭐예요? 아, 번데기는 나뭇가지에 달려있는 작은 고치를 말하는 거야. 혹시 아기 곰은 이렇게 생긴 번데기 본적 없니? 이게 바로 애벌레가 자라난 번데기라는 거였구나. 그래. 그리고 이렇게 번데기에서 시간이 한참 지나면 바로 아기 곰이 좋아하는 나비가 되는 거란다. 번데기에서 날개 달린 나비가 살살 나와서 날개를 바람에 말린 뒤날수 있게 돼. 와, 없던 날개가 번데기 안에서 생겨난다고요? 세상에 이럴 수가. 진짜 신기하다.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번데기에서 나비로, 어떻게 그렇게 몸이 완전히 변할 수 있죠? 그래, 참 신기하지? 나비는 정말 신기한 곤충이야. 그리고 아름답기도 하고. 저기 밖에 나비가 또 지나가요. 나비야, 나비야, 나도 너처럼 변신하고 싶어.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줘.